네, 메타버스 관련주 이제 챙겨오셨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또 새로운 트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그리고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네트워크가 워낙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또 관련 핵심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의 경우가 일단은 보통 나만의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세계에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와 비슷한 게임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가상 공간에서도 회의가 필요한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된다면은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 제약 없이도 또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편리함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에서도 뭔가 집안에서도 쉽게 회의에 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가상 공간 내에서도 우리 일상생활들에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메타버스의 경우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섹터 흐름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종목들의 경우가 주가가 한차 급등세로 보여지기도 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오히려 새롭게 테마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또 이슈에 민감한 종목보다도 아직까지는 어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오히려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 또 엔터들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엔터 관련주들은 그럼 복합호재로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엔터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콘서트라든지 어떤 좀 공연을 좀 못 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그렇죠. 네. 그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직접 콘서트장에 좀 참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그렇죠.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엔터 사업의 경우는 어떤 조금 그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좀 적용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엔터주도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챙겨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최선호주의 경우는 미투온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투온. 네. 네, 미투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셜 카지노 개발 업체입니다. 일단은 카지노 업체인데 이렇게 도박주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뉴욕주에서는 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다라는 소식이 올해 좀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를 살리자라는 분위기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 를 위해서 이렇게 도박 관련 사업 규제를 완화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미투엔의 경우가 물론 아시아에서 중심하고 있지만은 자회사를 통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에도 또 계속적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욕주의 어떤 도박 합법화 소식도 충분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떻게 좀 카지노 현장에서 직접 또 할 수는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도 비대면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경우가 바로 VR 카지노에 대해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살펴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큘러스 아마도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VR 체험을 위해서 뭐 어떤 이제 안경 같은 거라든지 손목에 차는 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업체가 오큘러스인데 이 오큘러스의 VR 카지노라든지 VR 텍사스 홀덤 등을 또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워낙에 VR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이 가상 공간에서도 내가 실제로 카지노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추구를 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톤도 마찬가지로 VR 카지노 그 게임 안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네. 관련주 중 하나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미투온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미투온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오늘자 5%대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물대에서는 강하게 좀 돌파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충분히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오히려 좀 이번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준다면은 추가 흐름 상승 우상의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톤의 경우가 일단 1차적으로 7,500원대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8,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그동안 보여줬었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월봉도 마찬가지로 20월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서 반등의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톤의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제가 동종목 최선호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7,150원에서 7,300원 사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6,850원, 목표가는 7,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